지금 이제 겟에서 리스트로 넘어갈 때 이제 페이지 잘 연결했고요. 모디파이에서 이제 루키에 넘어가서 쓸때 이제 그 페이지 넘버나 페이지 그 어마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모디파이 쪽으로 넘길 때 로케이션에 의해서 잘 넘어갔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글보기에 오시면 수정을 이제 모디파이 앤 리무브를 클릭했을 때 이겁니다. 클릭했을 때 비넘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페이지 넘버와 어마운트도 같이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셔야 되고요. 요거 폼 태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폼 태그 안에는 지금 현재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디파이를 누르거나 리무브를 눌렀을 때그 여기 페이지 정보도 같이 넘어가야 돼요. 같이 넘어가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모디파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수정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 보시면 여기 비넘버만 나오고 이제 페이지 정보가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이쪽에서 안 넘겨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모디파이 수정하는데 그 여기에 해당되는 JSP를 찾으셔야 돼요. JSP를 찾으시고 URL은 모디파이입니다. 컨트롤러 가셔야겠죠? 보드 컨트롤러에 모디파이 여기 있죠? 모디파이. 그래서 이제 모디파이는 수정 처리고요. 모디파이 폼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있죠? 폼에 해당되는 것을 이쪽으로 가서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get으로 가면 get, modify로 가면 modify.jsp로 가자 이거니까 modify jsp네요. 결국 그래서 modify jsp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여기에 폼 태그가 나오겠죠? 지금 폼 태그가 나옵니다. 나오시는데 여기에 페이지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페이지 정보는 보이면은 조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자폼 태그에 해당되는 인풋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이 인풋 타입이 뭐라고요? 타입이 히든입니다. 히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됐죠? 타입은 히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 중요하죠. 네임 이고로 쓰시고요. 페이지 넘 같이 보내는 거죠. 페이지 넘 밸류 쓰시고 밸류 써주시고요. 넘어오는 데이터를 그냥 쓰시면 되니까 달러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데이터 파람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팅을 해준다. 자, 어마운트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 히든이고요. 네임이 어마운트입니다. 어마운트 써주시고요. 파람점 어마운트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되도록 만듭니다. 자, 됐으면 브라우저에서 확인.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에 이제 폼 태그에 해당되는 내용, 여기 인풋 태그 한개 클릭해 보시면 폼 태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시게 되는데 폼 태그 나와라. 예, DIV. DIV 로. 폼 태그 어디 도망갔지? 어디 파이? 폼 태그를 어디다 놓았죠? 폼 태그 안 보이네. 이런 여기 바디 여기 밑에 있죠? 이폼 태그 요 밑에를 클릭해서 했는데 위에를 클릭해서 폼 태그 안에 히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 넘과 어마운트가 넘어가고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수정 처리하거나 삭제 처리할 때그 받아셔야 돼요. 어마운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삭제 처리할 때도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수정할 때 컨트롤러 쪽에서 수정할 때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수정 처리할 때 보드 부여만 받았는데 근데 페이지 정보에 해당되는 걸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보드 부여 안에는 페이지 정보가 없어요. 보드 부여 안에 여기 컨트롤 키꽉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페이지 정보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lt 키 누르고 왼쪽 방향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크리터리어에 해당되는 것을 한개더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크리터리어 이렇게 쓰셔가지고 크리터리어를 이렇게 받아서 처리를 하시면 이제 페이지 정보는 크리터리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시글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 정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예, 크리터리어 붙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비번호만 넘기시는 게 아니라 또뭘 넘기셔야 되냐면 그 플러스 쓰셔가지고 상답에 찍고 앤 쓰시고요. 페이지 넘 이런 거 넘겨주셔야 되고요. 이꼬로
페이넘에 해당되는 것을 넘겨주십니다. 플러스 쓰시고요. 크리토리어에서 크리토리어에서 게터를 이용해서 점 get 크리토리어 점 get 페이지넘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줍니다. 예, 그 다음에 페이지넘만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어마운트도 붙여야 되죠. 어마운트 써주시고요. get amount amount 이렇게 해서 붙여주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정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때 페이지 넘과 어마운트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데 모디파이를 클릭하시고 글보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 어마운트에서 이렇게 번호가 이제 그 모디파이가 석세스 수정이 잘 됐다고 클로즈 누르시면 이제 여기 페이지 비멤버하고 페이지 넘과 어마운트가 잘 넘어온 걸 볼 수 있어요. 리스트로 가면 5페이지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게 처리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가 돼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수정에 해당되는 것은 수정 처리가 끝나면 이제 페이지 정보와 어마운트 정보를 페이지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붙여서 같이 넘겨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리무브를 하시면 리무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롱타입 비넘버만 이제 받아야 되는 받았는데 이 비넘버 말고 저희가 이제 파람 리퀘스트 파람 정보를 넘겨서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저희가 한 개 더 만들어서 이렇게 비넘버가 아니라 어마운트 정보를 저희 어마운트 정보를 한 개 더 받는 거죠. 어마운트는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인티저 타입으로 어마운트. 크리터리어로 받기에는 이제 데이터 한 개만 받으니까 그 크리터리어에 있는 데이터 한 개만 받으니까 크리터리어 받는 것보다 어마운트 정도 받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삭제를 하더라도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고 삭제입니다. 1페이지고 엔드 쓰시고요. 어마운트. 어마운트 정보는 그 데이터글에 equal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어마운트 정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어마운트를 붙이세요. 저 사용해주세요. 쓰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페이지는 10인데 제가 지금 15로 썼다고 친다 이거죠. 15 한 개에다가 그 15를 받게 해주세요. 페이지는 5페이지고요. 어마운트 정보를 15로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여기 한 개를 삭제를 해요. 제가 이제 여기 클릭해서 여기 한 개 글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보고 리무브에는 그래서 이제 리무브를 하시면 정말 삭제했습니까? 확인 눌러 삭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마운트 부분이 이제 15로 세팅돼서 나왔죠. 그런데 찾을 수 없습니다. 리스트 아 이거 n 아니고 물음표네요. 물음표 잘못 썼어요. 예, 그죠? URL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URL부터 확인하시라고 n 쓴 게 아니라 물음표 이렇게 써서 붙여가지고 어마운트 맨 앞에 있는 거는 물음표로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죠. 어마운트에서 쓰셔야 되고요. 다시 그 어마운트가 15로 되고요. 리스트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 한 개를 클릭하신 다음에 페이지 한 개 클릭하고 예, 페이지에서 글을 삭제할 글을 한 개 클릭하세요. 예,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클릭하시는데 오 되게 많네요. 그래서 어마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15로 바꾸시고 이제 15로 여기서 바꿨다고 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울 거예요. 어마운트 지금 15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서 리무브를 해서 지우시면 이제 어마운트 15가 그냥 계속 유지가 돼서 데이터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한번 보여주는 글의 개수는 이제 쓰시고 글의 개수를 바꿀 수 있도록 여기서 어딘가 표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데이터 개수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셔야 되는데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요거를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가져오는 거를 그 1, 2, 3 123으로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리스트를 가져올 때 컨트롤러에서 지금 리스트를 가져와서 쓸 때의 여기입니다.
사용을 하실 때에 지금 이제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썼다는 거죠. 1, 2, 3 썼는데 이게 DB에서부터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DB를 가려면 우리 구조상 바로 이제 매퍼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 쪽에 해당되는 데를 이용해서 여기다 메소드를 만들고 서비스에서 매퍼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책 페이지로 보시면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보면 마이바티스에서 전체 데이터 개수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메소드는 이제 get total count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 인터페이스에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메소드 한개더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예, 만들고 probably return type은 인티자로 썼어요. int. 포부가 조금 적네요. 저 long 타입으로 써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total로 total count count 뭐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criteria를 한게 넘겨졌어요. criteria를 넘겨서 사용할 이유는 현재는 없어요. 현재 그냥 전체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mapper.xml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크리터리어를 만들어서 mapper.xml에서 전체 데이터 카운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쿼리는 그냥 이제 select count from 해가지고 써서 사용하는 323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는 소스거든요. 크리터리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되셨죠? 그러니까 넘길 필요가 없어요. 검색에 해당되는 때는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리터리어를 이렇게 넘기는 이유는 이제 검색까지 쭉 쓰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넘기는 거죠. 크리터리어 구조가 자꾸 바뀌는 것보다 크리터리어는 그대로 두고 크리터리어를 상속받은 이제 크리터리어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는 게더 좋아요. 좋아 보여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 이제 크리터리어를 쓰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교재는 크리터리어를 이렇게 상속받 그 파라멘터로 전달하고 있으니까 일단 전달받는 걸로 할게요. 검색 때문에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검색. 어차피 검색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검색하기 위해서 키워드 이런 거 넘겼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뭐가 오류가 나요? 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IMPL 클래스. 상속받은 IMPL 클래스가 오류가 난다. 여기 빨간색 나고 있죠? 서비스에. IMPL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오버라이드 안한 메소드가 있죠? 마우스 갖다 대시면 그 빨간색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제 add unimplement 메소드 이게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맨 아래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티자로 리턴해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여기 매퍼에서부터 하는데 매퍼에도 인터페이스를 매퍼 인터페이스에 그 가져오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추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퍼 인터페이스 컨트롤 키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매퍼 인터페이스로 추가가 되죠. 그 이게 그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와 동일한 걸 썼다 그러면 근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복사 붙여넣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저희가 매퍼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것도 get total count의 크리터리어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썼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여기 서비스 인터페이스 일단 요 get total count를 복사하시고요. 323페이지 보면 요거는 이제 get total count라고 안 쓰고 get total이라고 썼어요. get total. 아, 이런 메소드를 이렇게 그 자꾸 이름을 약간씩 변경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수정하고 할때 쉽지 않으세요. 여기도 이제 맨 아래도 get total로 만들어야죠. get total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323페이지 인터페이스 get total로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get total. 그러면 이제 그 임프리먼트도 get total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퍼에는 여기다가는 이제 이렇게 썼어요. get total count라고 썼어요. 그래서 322페이지 보면 이제 보드 매퍼 인터페이스에는 get total count라고 써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예. 소스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매퍼.xml을 고쳐야 되죠, 이번에. 그 보드 매퍼.xml을 간다. src 메인의 리소시스 아래 org 제락 매퍼 보드 매퍼.xml 더블 클릭하시면 맨 아래다가 지금 하시는 게그 리스트 셀렉트 리스트에서 get 리스트 했던 거랑 이제 같이 사용되는 거니까 요 밑으로 이제 써놓겠습니다. 요 밑으로 쓰고 써서 추가하는 것은 이제 323페이지 맨 위에 셀렉트에서 가져오는 걸 쓰셨고요. 자, 셀렉트 태그이고요. 아이디는 get total count입니다. total count. 이거 어디랑 맞춰야 돼요? 예, 매퍼 인터페이스랑 맞춰줘야 돼요.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 요거랑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메소드가 카운트라고 썼기 때문에 이제 XML에서도 이렇게 써합니다. 아이디를. 리턴 타입은 뭐죠? 리턴 타입은 인티자입니다. 그래서 리졸트 타입을 INT 써줬어요. INT. 인티자에다가 기본형 변수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래퍼 클래스로 맞춰서 이제 java.lang인지에 있는 데서는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안 쓰셔도 돼요. 안 써서 길게 안 쓰고 짧게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count select count 가로 열고 별표 from tbl 언더바 보드 쓰시고 where bnumber equal bnumber가 0보다 크다. 써졌고요. 나 웨어를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세기만 됐는데 인덱스에서 세면 되니까 이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써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카운트를 하면은 이게 몇십만 건이 나오는 거죠. 몇십만 건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전체 데이터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페이지 수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새로 고침을 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 9밖에 없어. 10이 밑에 있나? 아닌데. F12. 예. 1, 2, 3, 4, 5, 6, 7, 8, 9. 데이터 보겠습니다. 검색을 한 것도 아니고. 설마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자, 카운트. 아이, 카운트를 안 세게 만들었네요. 여기 0이죠, 0. 0으로 세팅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아, 롤넘버 0이라 해서 쓴데, 지금 카운트 센 거를 안 했어요. 연결을 안 했죠. 그래서 매퍼.xml에서 이걸 사용해서 서비스 인풀에서 써야 됩니다. 그냥 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매퍼에 매퍼. 쓰시면 get total count 해가지고 가져오시고, 크리테리아 넣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이제 얘를 컨트롤러에서 또 사용을 해야겠죠?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에서 리스트 할때 1, 2, 3 지우시고요. 1, 2, 3 지우시고 서비스에 점 쓰시면 get total 그래서 크리테리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데이터 세팅은 잘 됐습니다. 예, 계산 잘 해서 나오고요. 제가 계산을 안 했어요. 계산을 이제 계산하도록 잘 만들었고요. 이제 지금 데이터를 15개씩 보니까 이제 그런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좀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되시겠죠? 이제 넥스트 나오고 있고요. 이제 페이지도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얘를 컴파일 안 하고 좀 늦게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빠르게 가져오죠. 그렇게 가져와서 이제 원래 자바 할 때. 이런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하시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에 모든 페이지를 전부 다 클릭해 주는 게 필요해요. 컴파일할 건 컴파일하고 준비할 건 준비를 하고 하면 그 다음 사람부터는 이제 이게 좀 빠르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테스팅을 할때 이제 좀 이렇게 한 번씩 모든 페이지를 다 테스팅을 해라. 꼼꼼하게.
아시겠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길게 이렇게 늘어난 일은 이제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지금 건수가 이제 여기 페이지 건수를 찾아오라고 한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12만 7,962건이에요. 이 건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서 이제 페인 처리를 했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뿌려지고 있다. 이런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여기 이제 10페이지로 다시 고치면 이제 여기 페이지 수는 그대로 있으면서 10페이지로 강제로 이동시켰죠. 이동시켜서 사용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페인 처리를 했고요. 그 어마운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데이터가 그 어마운트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면 이제 페이지는 1페이지가 사실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데이터를 10개 보여줬을 때하고 5페이지하고 15개 보여줬을 때 5페이지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마운트를 변경을 했다는 얘기는 페이지는 1페이지로 넘어야 한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요거 지금 전체 데이터 개수를 이제 페이지 DTO에 보시면 전체 페이지 개수. 전체 페이지 개수를 하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변수로 쓰기만 했지 이게 프로퍼티 형식으로 겟터 세터 이런 게 없고 그냥 그 리얼랜드라고만 써져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써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계산에 의해서 무엇인가 쓸수 있도록 만들어서 써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게터를 한개 만드시는 거죠. 게터를 한개 만들고요. 작성하시면 이게 프로퍼티로 가져갈 수 있다요. 있다. 게시라는 거 말고요. 게 뒤에 있는 걸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퍼블릭 쓸게요. 퍼블릭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뭐 전체 페이지니까 INT로 썼을 거예요. 여기 지금 리얼랜드가 INT죠. 이게 지금 리얼랜드 변수가 지금 INT예요. 그리고 이제 get 토탈 페이지 뭐 이렇게 한개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가로 열었고 중괄호 열고 엔터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그 리턴 요거를 만든 거를 리턴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 것을 바로 리턴으로 잡아주세요. 리턴 잡아줘서 사용하시면 세미콜론 찍으세요. 사용하시면 get 토탈로를 토탈 페이지를 이게 불러올 때마다 얘를 이제 그쓸수 있어요. 써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이런 거를 사용해 볼 거고요. 여기 이제 메소드가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이제 get 토탈로를 get 토탈 페이지 뭐 토탈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던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생성하면서 이제 토탈 페이지를 계산해서 리얼랜드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토탈 페이지를 달라고 하시면 요거에 다시 이제 리턴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자, 쓰시고요. 이제 list.jsp 가시고요. 저희가 div 만들면서 맨 끝에 페이지 네이션 만들어서 썼던 게 있어요. 이렇게. 예, 풀라이트 해가지고 썼거든요. 풀라이트. 되시겠죠? 오른쪽에 집어넣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페이지네이션 부분, 여기 페이지네이션 부분에 이제 한줄 단위로 이제 사용되는 div 뭐이 정도 한개 잡아주시고요. 그 페이지네이션 부분을 감싸주세요. 페이지네이션 부분 여기인데. 지금 페이지네이션이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입니다. 요거. 여기 페이지네이션입니다. 얘네들도 이제 지금 돼 있는 걸로 보시면 이제 슬래시 점뭐 페이지네이션. 페이지 네이션 페이지 언더바 뭐 네이 페이지 네이션 그냥 한글로 쓸까 그랬나 봐요. 페이지 네이션 끝이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끝에 해당이 됩니다. 요 뒤에 div를 한개더 잡으시는 거죠. 이제 슬래시 div를 해서 페이지에 해당되는 요 페이지 네이션을 이제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세요. 그 얘는 오른쪽에 풀 라이트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을 한개 만듭니다. div 잡으시고요. 이제 페이지와 요거는 이제 뭘 만들 거냐면 그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 전체 페이지 정보를 이제 여기다 뿌릴 거예요. 뿌려서 사용을 해보자.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현재 페이지는 어떻게 되죠? 현재 페이지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메이커 페이지 메이커가 아니라 페이지 메이커? 페이지 메이커의 크리터리어 페이지 메이커 점 크리터리어 크리터리어 점 페이지 넘이 이제 현재 페이지죠. 이거 쓰시고요. 되었죠? 네. 써주시고요. 중간에 슬래시 쓰세요. 슬래시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달러 중괄호 열고 쓰시고요. 지금 어디다 만들었냐면 이제 페이지 메이커 여기 페이지 DTO가 페이지 메이커죠. 페이지 DTO 자체가 페이지 메이커예요. 그 컨트롤러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페이지 메이커에다가 페이지 DTO를 넣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페이지 DTO가 페이지 메이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list.jsp에다가 다시 페이지 메이커에 페이지 메이커 점 쓰시고요. 토탈 페이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토탈 페이지 없는데요. 이제 없는데요. 동작 되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이제 이쪽에 이제 데이터가 처리가 이제 서버가 지금 들고 있어서 여기 지금 전체 페이지 보이는 거 보시나요? 15 현재 페이지는 15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5 이거예요. 그럼 현재 페이지니까 또 따로 이제 쓰시면 현재 페이지는 이제 페이지 땡땡 이 페이지고요. 이제 이것의 오브 뭐 이렇게 써서 이제 사용하시면 토탈 페이지 이것 중에 몇 페이지다. 뭐 이렇게 쓰는 동작을 의미상은 그래요. 의미상은 이렇게 쓰시면 이제 현재 페이지는 15 페이지고요. 15 페이지 오브 이게 이만큼 중에 15 페이지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프로퍼티를 쓰면 뭘 호출한다고요? 프로퍼티를 쓰면 변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게터를 호출하는 거예요. 세터를 호출하는 거예요. 투쓰리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표시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해야 되죠. 근데 세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세터는 아니에요. 뭘까요? 게터예요. 게터. 이걸 변경하면 get total pag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DTO에 보시면 여기 get total page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프로퍼티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프로퍼티로 가져갈 수 있다. 프로퍼티로 가져갈 때 이거 달러 쓰셔도 되니까 달러 중간 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 열고 그 페이지 DTO에 해당되는 것은 페이지 메이커 이렇게 DTO에 해당되는 점 그 다음에 get 띄고 토탈 페이지 가로 열고 하라고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다 쓸 수 있는 거죠. JSP에서 불러다 쓰는 거예요. JSP에서 예, 사용할 수 있다. 일객체죠. 일객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객체로 쓰는 게 getter setter라는 얘기예요. getter setter. 그러니까 이제 list.jsp에서 저희가 찍을 때 이렇게 썼지만 이건 getter를 호출한 거다. 아시겠죠? 호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getter로 호출하면 다시 계산을 하죠. 계산을 그때부터 계산을 시작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getter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리턴하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중간에 생성된다 그러면 이런 메소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g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list.jsp 보시면 이제 전체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써놔가지고 사용했다. 자, 짜잔하고 나와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페이지가 여기 한 줄이고요. 페이지네이션이 두 줄이에요. 이렇게 두 줄로 나오시면 안 돼요. 이게 길게 된 경우에는. 그래서 사용하시는 게 이제 그리드라는 거죠. 그리드. 그리드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드는 여기 이제 그 밖에 있는 div를 클래스를 로우로 지정하시는 거예요. 클래스 이거로 이게 한 줄입니다. 로우 지정해 주시고요. div 이렇게 돼 있는 것에서 이제 여기 클래스 1을 컬럼 다시 뭐 md 쓸게요. 중간 md 대시 쓰시고 그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4분의
3분의 1, 12 나누기 3 하면은 4죠. 4. 4 정도라고요. 4 뺀 나머지가 페이지네이션 부분이에요. 여기 클래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컬럼 다시 컬럼 다시 MD 다시 그 12에서 4 빼면 8이죠. 8.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런 한 줄로 돼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한 줄로 안 됐어요. 이게 한 줄인가요? 한 줄이에요. 한 줄인데 이런 페이지네이션 부분이 한 줄이 맞는데 풀라이트 심지어는 오른쪽으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 이 그리드에 해당되는 거 DIV라는 게 더 만들어야겠네요. DIV 더 만들어서 예. md-8 정도로 DIV라는 게 만들어 주시고요. 예. DIV에 해당되는 거 안으로 페이지네이션의 끝부분에다가 써주시고요. 여기는 column-8은 지울게요. 지워주시고요. 이게 100% 중에서 맨 오른쪽이다 이런 얘기니까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볼까요? 새로 고침 예. 됐는데 얘가 지금 문제네요. 얘가 얘랑 디자인이 좀 틀려요. 그죠? 이해되시죠? 디자인이 좀 틀리다 보니까 위에 여기 공백이 조금 틀리게 나와 있어요. 얘도 지금 공백이 틀리니까 얘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게 한 줄이네요. 두 줄,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두 줄로 됐어요. 이런. 다시. 이런이에요. 예. 자, 요거 지금, 일단은 이제 컬럼에서 요걸 만들긴 했는데, 지금 이제 요게 지금 그 두 줄로 생겨서, 두 줄로.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스타일 한 개 매겨가지고, 이제 일단은 당장 해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저희가 뭐가 있냐면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쓰시면서 페이지 여기 페이지 보드 해가지고 썼던 내용 여기 있죠. 여기 페이지 패널 헤딩에서 그 페이지 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앵커 태그도 여기 맨 오른쪽으로 처박아 놨죠. 처박아 놔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써놔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서 쓰시려면 그 어마운트를 지금 처리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어마운트 뭐 이렇게 어마운트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셀렉트 태그를 이용해서 어마운트 뒤에 그 셀렉트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어마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하자 이거죠. 예,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찾으려면 아이디를 넣어라. 아이디 이꼬르 상단에 찍고 그 넘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넘기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아이디만 쓰시면 됩니다. 뭐 select amount, amount 뭐 이렇게 해서 cell amount 입니다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 select 태그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이용해서 옵션 그 데이터를 맨 처음에 기본이 10이죠 10 보다 적으면 좀 그러니까 10 써주시고요. 그 데이터를 뿌릴 거를 대충 이제 쓰셔서 5단위로 15 뭐 20 뭐 25까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의 어마운트 부분을 여기 쓰고요. 대시하게 써주는 게 낫겠네요. 어마운트의 대시 정도 대시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이게 값이 변경이 되면 값이 변경이 된다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쓰시면 되고요. 이 어마운트를 받아서 요거 세팅하시면 됩니다. 세팅해서 지금 현재 페이지당 보여주는 개수를 선택을 하면 요게 개수가 바뀌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같은 리스트를 뿌리면서 여기에 이제 변경된 거 여기 아이디의 이벤트 중에서 변경 이벤트라고 있어요. 체인지 이벤트 이걸 찾습니다. 스크립트 쪽에서 들어갑니다. 스크립트 쪽에서 이제 그 어마운트 변경하는 이벤트를 한 개 하시면 되고요. 먼저 선택을 해야죠. 이거 셀렉터라고 얘기합니다.
달러 가르고 뭐 이렇게 쓰시고요. 쌍따옴 찍으시고요. 아이디 썼죠? 그래서 이제 샵 쓰시고요. 셀 어마운트, 어마운트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예, 온을 쓰니까 저도 온 계속 쓰겠습니다.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이벤트고요. 값이 변경이 된다면 이것 좀 시행시켜주세요. 펑션, 펑크션 이렇게 쓰시고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엔터 쳐주세요. 그 이벤트가 진행된 건 없으니까 이벤트 취소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그 이 어마운트 전 어마운트만 찾아가지고 와서 쓰시면 돼서 뭐 여기다가 로케이션 이제 이동시킨다. 이꼬르 뭐 쌍따옴 찍으시고 뭐 리스트 물음표 어마운트만 보내시면 되죠. 어마운트 이꼬르 사용하시고 어마운트는 플러스 현재 그 지금 이벤트가 일어난 것에 달러 가로 열고 이벤트가 일어난 것은 디스죠. 디스. 디스의 값을 가져옵니다. 밸류 가로 열고 세미콜론에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마운트 부분이 지금 변경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어마운트를 셀렉터 셀 어마운트가 여기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고 값은 요 디스의 값이 지금 선택된 값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지에 대해서는 이제 맨 처음에 넘어왔을 때 넘어왔을 때 여기서 값을 세팅하는 걸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값을 이제 그 저희가 amount 값 세팅을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amount 값 세팅을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달러 가르고 쌍따옴 찍으시고요. 여기가 샵 아이디니까 select amount, amount, amount의 value 값을 value 가르고 쌍따옴 찍으시고요. 이렇게 집어넣자라고 쓰시는데 이게 이제 amount를 전달되는 amount를 여기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중괄호 열고 그 달러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전달되는 param, param. amount 뭐 이렇게 해서 값을 세팅하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이게 이제 계속 세팅이 돼서 남습니다. 그 맨 처음에는 요걸 만들어라. 이동시키는 거 변경되는 거 한 개 만드시고요. 체인지 이벤트입니다. 체인지 이벤트라서 리스트가 이동이 돼야 되고요. 페이지를 안 넘겼는데 페이지는 1입니다. 1 아시겠죠? 페이지 넘버는 1이니까 안 넘겼어요. 기본값이 1이라 1이라서 안 넘겨 쓰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어마운트 부분에 이제 15로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어마운트 이게 이벤트가 안 일어났네요. 지금 체인지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 15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그 소스에서 일어났는지 알았는지 알기 위해서 알러트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온 썼고요. 클릭 이벤트고 클릭 이벤트가 아니라 위에 체인지 이벤트 온 체인지 이벤트 체인지 체인지 이벤트 체인지로 썼고 됐죠. 펑션에서 사용하시는데 요거 쓰라 로케이션 쓰라 했더니 못 썼어요. 들어가는 자 볼게요. 알런 쓰시고요. 예. 어디? 엔자가 없네요. 저. 예. 어마운트. 엔자가 없죠? 예, 어마운트. 알런 안 찍어도 되겠네요. 예. 여기다가 이제 어마운트를 클릭했다 뭐 이 정도 어마운트 엔자 안 써 가지고. 예. 찍으려고 했더니 이제 이쪽에 아이디로 만들어 놓은 거 저희가 이제 셀렉트에서 아이디로 만들어 놓은 거 셀 어마운트 이거랑 똑같이 써야 되는 거죠. 좀 틀리게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디스의 밸류는 이제 상관이 없고요. 어마운트를 넘겨서 쓰시고 맨 밑에 어마운트의 값에다가 이제 넘어오는 파람의 어마운트를 넘기자. 됐습니다. 새로 고침하시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값이 변경이 되면 이제 이렇게 15로 어마운트가 10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무조건 1페이지. 그 1페이지가 보여된다 이런 걸 쓰시면 이제 좀 쓰시고 다른 페이지로 갔더라도 어마운트 부분을 변경을 하면 이렇게 이제 10개로 변경했습니다. 10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1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고 이제 15로 갔을 때 다른 페이지를 클릭하더라도 이게 15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다가 어마운트를 바꿔버리면 이제 1페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돌아 처리되는 걸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